승리의 어떻게 강건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양 선수 130kg급에는 총 다섯 선수가 출전했습니다만 김용민 선수가 이제 그 개체량 문제로 인해서 빠지게 되었고 임지영, 박지웅, 황종원, 홍현희 선수가 참가해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최중량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가장 무거운급이죠. 130kg급이면. 네. 사실 이렇게 최중량급으로 나가는 선수일수록 이제 영리한 플레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중심 이동이라든가 네. 순간적으로 킬 쓰는 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도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무게 중심 바로 흔들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볼 때 아, 임지영 선수 같은 경우는 신장이 작지 않습니까? 네. 상대방 힘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레슬링은 자기 혼자 힘만 갖고 하는 운동이 아니고 네. 상대방 힘을 이용할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구로구청 소속의 세컨이 자리를 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주심이 다시 자리에 앉아줄 것을 지시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아, 확실히 이 부딪히는 파워가 남다릅니다. 그렇죠. 임지영 선수는 정면에 붙을 게 아니고 네. 좌측이나 우측으로 약간 중심 이동을 해줘야죠. 자, 다시 한번 강하게 맞부딪히는 임지영과 박지웅. 쉽지 않습니다. 같이 잡아줘야 되죠. 그렇죠. 아, 뒤를 빼면 안 됩니다. 같이 잡아줘 맞서야 돼요. 같이. 자, 힘들게 해서 양 선수 모두 밀리지 않습니다. 강하게 몰아붙이보는데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밀리면 패시브를 받게 되죠. 그렇죠. 양 선수가 가만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속으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힘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블루 구로구청의 박지웅 선수 먼저 패시브를 하나 받았습니다. 네. 패시브를 받았는데 임지영 선수는 파테르가 아닌 스탠드를 예, 초이스했지요.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일단은 배터리든 스탠드든 선수가 자신인 걸 선택을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파테로에서 이제 많은 득점이 나긴 합니다만 또 스탠드의 강점을 가진 선수들은 분명 많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중량급들이 사실 배터리에서 점수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스탠드를 해서 밀어붙여가지고 그렇죠. 득점을 하려고 그런 작전을 세우고 많이 있습니다. 중량급이 가진 매력이라면 역시나 이런 힘 대결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강하게 임지영과 박지웅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패시브를 두 개 받아 있는 박지웅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이 필요하겠는데요. 자, 여기서 그렇죠. 패시브가 주어졌습니다. 1점을 실점을 하면서 패시브 네. 주어지죠. 세 번째 패시브를 받게 되면서 임지영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제 1회전 남은 시간은 1분. 아, 여전히 예. 공격적입니다. 한 번 더 몰아붙여야죠. 그렇죠. 확실히 임지영이 더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신장이 작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임지영 선수는 팔끌기 공격이라든가 허리 태클 공격으로 맞서야죠. 네. 이제 남은 시간은 약 30여 초. 오히려 아래쪽을 계속해서 머리를 키도 작긴 하지만 머리를 자꾸 낮춤으로써 가슴 쪽을 파고들고 있는 임지영인데요. 네, 구로구청의 박지웅 선수는 좌측으로 좀 약간 중심을 이동을 시켜야 할 겁니다. 네. 지금 상대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양 선수. 자세가 높다 보니까 자꾸 밀리지요. 네. 밀리다 보니까 자꾸 패시브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 패시브 때문에 지금 점수가 1대0 앞서고 있는 임지영. 1회전이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인천환경공단의 임지영이 1대0으로 앞섰던 1회전입니다. 중량급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보다는 유럽권, 특히 동구권에 있는 선수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중량급 선수들이 유럽이나 그쪽 특히 동유럽 선수들한테는 좀 약합니다. 네. 예.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어떤 파워적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이 딸리는 부분이 많죠. 그렇죠. 사실 또 이제 사실 외국 선수들과 이렇게 맞부딪힌다는 거 힘으로 밀어붙이기가 참 쉬운 게 아닌데요. 그렇죠. 외국 선수들을 130kg면 우리나라 선수들 한 머리 하나 됐다고 할까요? 가장 이해가 되는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2회전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임지영과 박지웅의 스탠드 싸움은 계속됩니다. 지금은
안목을 잡아서 끌어줘야 되죠. 예, 예. 여기 찬스를 살려줘야 돼요. 박지웅이 좋은 포지션을 예. 가져갔습니다. 예. 아, 앞으로 끌어주고 무릎을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위쪽에서 굉장한 힘으로 아직까지는 점수가 없어요. 앞으로 끌어주고 뒤로 돌아야죠. 자, 임지영은 지금 버티기가 힘듭니다. 저 중량 130kg 중량에 누르면 그렇죠. 자, 지금 강하게 강영을 찾고 있었는데요. 아, 오히려 그렇죠. 지금 아, 일점 먼저 나갔네요. 임지영 선수가 발이 임지영 선수가 발이 먼저 나가면서 박지웅 선수에게 1점이 주어졌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챌린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임지영 선수가 먼저 나갔냐? 박지웅 선수가 먼저 나갔냐? 자, 여기서 볼 때는 아, 먼저 나갔네요. 임지영 선수가. 그렇죠. 이 화면에 네.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예, 판정은 심판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는데 이제 저 빨간색 큐브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빨간색 예, 큐브. 빨간색 큐브가 들어오면은 챌린지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발이 바깥, 발이 바깥으로 먼저 나간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점수가 1대1이 되느냐 혹은 2대0이 되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장면이면 정확하게 볼 수 있겠네요. 아, 이쪽 각도에서는 나갔다 들어온 거로 보이고 네. 저쪽 각도에서는 카메라의 각도에서는 어떻게 나갈지 궁금합니다. 참, 하지만 지금의 이런 판독이 있기 때문에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점수는 번복 판정에 대한 결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심이 정확하게 확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소통을 돌려줬으면은 그렇죠. 임지영 선수가 득점을 했어야죠. 네, 지금은 임지영 선수가 나가지 않고 박지웅 선수가 먼저 나갔다는 판정이 그렇죠. 있으면 점수가 2대 0이 됐습니다. 자, 오히려 분위기를 탔을까요? 임지영 선수가 더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박지웅도 이제 힘에서 밀리지 않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양 팀의 힘 대결은 더 양 선수의 힘 대결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임지영 선수 아까 머리를 숙이니까 아, 주의를 주죠. 네, 그렇죠. 위험한 플레이인데요. 아, 지금 박지웅 선수는 땀에 엄청 젖어 있습니다. 중량급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 경량급보다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네. 이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이제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파테르 자세를 초이스하는 박지웅 선수. 여기서 박지웅 선수는 한번 불려서 최소한 2점에 그렇죠. 2점을 득점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깔고 누웠고 박지웅 손을 잡아냈습니다. 양손 잡아냈습니다. 네, 손을 잡았습니다. 자, 주로 왼쪽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다시 한번 더 왼쪽. 좌우로 많이 흔들어 놓고 있는 박지웅입니다. 오른쪽에서 조금 들리고 예, 있는데요. 예, 예, 돌아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점수 2점, 2대2. 여전히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박지웅. 2대2. 네, 여기서 경기가 종료가 된다면은 후치점으로 네. 박지웅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무승부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레슬링 매트 위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점수를 획득한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올림픽 정신, 이 운동 스포츠와 가진 정신에 가장 적합한 것이 레슬링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밀려났습니다. 네, 자신있게 손들지요. 임지영 선수의 세레모니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점수는 3대 2 앞서 나갑니다. 지금 50초 가량 남았는데 여기서 아직 승리를 장담하기 일입니다. 그렇죠. 박지웅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한 점 차이기 때문에 역전 혹은 동점으로 후치점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4대 3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양 그리고 선수. 1점만 더 획득한다 해도 후치점으로 3대 3이라도 승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박지웅 선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결국 그런 부분에 전략이 필요한 박지웅인데요. 남은 시간은 이제 20초 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지웅 선수 한번 과감하게 공격을 한번 시도 한번 해야 되죠. 네. 아유. 아, 오히려 임지영 2점을 주네요. 자, 여기서 임지영이 사실상의 쐐기점에 가까울 정도로 강한 공격. 회전을 시키면서 다운 시키면서 네, 점수 예, 2점을. 5대2.
박지웅 입장에서 오히려 계속되는 공격으로 인해서 역으로 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 이대로 종료됩니다. 임지영의 승리. 임지영은 이로써 그레코 로만형 130kg 결승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박지웅 선수도 마지막까지 잘해줬습니다만 임지영 선수의 마지막 쐐기 득점이 컸네요. 그렇죠. 매트가 풍 많아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중량급 선수들이 몸을 풀거나 또 경기를 할 때 느껴지는 그런 충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레슬링을 즐기시고 또 직접 와서 보시면 아, 이들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재밌는지 확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레슬링들도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학부모님들이 여기 와서 보시면서 또 레슬링을 많이 알게 계시고 또 레슬링 하면은 이 고대 올림픽에 항상 있던 그런 종목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사와 정통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바로 다음 경기로 진행.